I ever 시흥시민 I ever 기어 아 시흥시 for you. 쉽고 재밌게 정책을 즐기세요. 시흥은 정책이지 이지 이지 이지. 여러분의 친절한 정책 가이드 시흥 호스트 박세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얼마 전에 새롭게 문을 연 해양지원센터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동안 관곡지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에서 해양수산과 어업인 지원 업무를 하고 있었으나 어민들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도시 어촌 활력 회복과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기존 어항 기능에 관광 어항의 역할까지 더해 지난 7월 5일 월곶동에 해양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와!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해양지원센터에서는 어항시설의 개발을 통해 수산물 유통, 지역상권 활성화 등 다변화된 어항 미래 수요에 선제 대응이 가능한 수도권 거점 어항을 어민들과 함께 조성하고자 합니다. 오이도 지방어항에는 어촌 유들 300 사업과 오이도 지방어항 정비 및 개발 사업을, 월곶항 국가어항에는 월곶항 어항시설 개발, 월곶지구 매립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흥시는 농업 분야에서도 시흥시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300년 역사를 가진 호주벌에서 생산, 유통과정별 철저한 관리를 통해 미질이 우수한 해토미를 개발한 성공 사례가 있는 만큼 해양지원센터도 성공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시흥시에서는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를 끼고 있는 만큼 해안 개발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향후 수도권을 대표할 수 있는 월곶항부터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와 서울대병원, 의료바이오에스 융합단지가 조성될 백옷신도시, 그리고 지난 10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과 해양생태과학관, 마리나 시설이 조성돼 시와 멀티테크노밸리를 연결해 레저, 관광, 문화, 의료 등 미래 첨단 산업이 집약된 대한민국 대표 해안을 만드는 K골든코스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K골든코스트 조성에 시흥시 해양지원센터가 중심적 역할을 하며 단순히 어업인 지원뿐 아니라 더 나아가 첨단 산업까지 지원할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시흥시에 흥미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시흥시에서는 기업과 주민 주도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12일에는 도심 내 공업지역의 도시 외곽 이전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과 공장시설 직접화로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된 시흥 매화 일반산업단지 내에 시흥 매화산단 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합니다. 시흥 북부지역의 기업과 주민 간의 상생협력을 지원할 수 있는 시흥 매화산단 지원센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1차 산업부터 첨단 산업까지 조화를 이루며 빠르게 성장하는 가능성의 도시 시흥.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모르게 시흥에 산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할 시흥시를 많이 응원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